시발합니다. 네, 조국혁신당 정춘생입니다. 먼저 청문회 신문에 앞서서 증인으로 출석하신 백혜룡 경정에게 깊은 위로와 격려를 전합니다. 본인의 자리에서 묵묵히 주어진 업무를 했을 뿐인데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으셨습니까? 그러나 백경정 혼자가 아닙니다. 백경정을 지지해주는 국민이 있고 함께하는 국회도 있습니다. 수사를 통해 백경정의 억울함이 해소되고 이번 청문회와 향후 공수처 수사를 통해 국가 권력의 조직적인 수사 외압의 실체도 밝혀질 수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백혜룡 증인, 네. 예, 발언 때에 나와주십시오. 2023년 1월 27일 말레이시아 마약 밀매 조직원 6명이 필로폰 4kg를 각자 자신들의 종아리, 허벅지, 배, 부위 등에 투명 테이프 4개로 부착해 인천공항을 통과했습니다. 백경정님, 자신의 몸에 4kg의 필로폰을 직접 부착하고 공항으로 밀반입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처음 들어봤습니다. 자,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제가 이건 필로폰 아닌 밀가루입니다. 무게가 같다고 해서요. 이거를 한 사람당 이 4kg를 몸에 부착하고 온 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당 이 박스 테이프가 4개로 사용이 됩니다. 4개로. 어떻게 하고 왔냐면 종아리, 배, 허벅지에 칭칭 감고 옵니다. 그런데 말레이시아에서 그 인천공항까지 최소 비행시간이 6시간입니다. 6시간이고 부착한 시간까지 포함하면 일곱, 8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인간, 그 의사, 어떤 의사분한테 제가 문의를 해봤는데요. 이런 것을 몸에 꽉꽉 동여매면 혈관 터져서 죽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그 마약 밀매 조직원은 인천공항 가면 누구의 도움을 받고 안전하게 인도할 사람이 있지 않고서는 자기 목숨을 담보해서 오지 않았을 거라는 말을 저는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이 수사 진행 과정에서 세간 연루 상황들이 계속 빠지고 하면서 저는 시쳇말로 안고 없는 찐빵으로 수사가 진행이 되었고 결국은 현재까지는 아주 미진한 상태로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마약 그 진술자들의 그 밀매 조직원들의 진술만 의존한다고 여당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진술이라는 것들이 신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술하는 과정에서 어디에 가면 이 마약이 보관되어 있고 이런 진술을 합니다. 그래서 갔더니 실제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과정에서 얼마 입수를 했습니까? 압수를 했습니까? 지금 그 당시 27.8kg 압수를 했는데요. 지금은 네네. 좀 압수량이 좀 늘어났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통관 과정이나 그리고 이 마약이 어디에 보관되어 있다 이런 구체적인 진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진술에만 의존한 수사 아니면 진술에만 의존한 야당 의원들의 공격 이거는 저는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4년 9월 20일 그 김찬수 영등포 경찰서장은 용산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 브리핑에서 브리핑을 연기해달라 요청을 한 적이 있죠? 요청한 네, 적이죠? 그렇습니다. 네네. 그리고 10월 6일에는 관세청에서 직원들이 찾아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까는 그거를 업무협조라고 하는데요. 그거 업무협조라고 볼 수 있습니까? 관세청의 그런 주장은 국가공무원이라면 동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당연하죠. 수사기관인데, 수사대상인데 수사기관에 와서 이걸 빼달라 저걸 빼달라 하는 거는 변호사법 위반일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업무협조라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통상적인 업무협조도 아니고요. 그게 수사기관에 가서 그 빼달라고 했던 거기 때문에 저는 그 주장들이 저는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때 그 정기석 국장이 찾아왔었죠? 네. 그때 맞습니다. 무슨 말을 하셨습니까? 관세청장이 네. 격노하셨다. 화가 많이 나셨다. 네, 네, 네. 그리고 인천 세관장한테 세관장은 서울청장으로 말고. 보냈고 네. 서울청장 만나러 보냈고 우리가 여기 왔다. 그리고 관세청장님은 다 다른 데 가 계시다. 이런 말씀을 한 적 있죠? 네. 그 다른 데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정적으로 말씀드린 곤란하고요. 제3의 특정 장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추측하기에는 관세 그 세관장을 서울청장 보내고 국장급
그 직원들을 영등포 서장을 보냈으면 본인은 그 관련된 보도 내용을 다 막기 위해서 그 더 높은 윗선으로 찾아갔거나 아니면 통화를 했거나 저는 그렇게 추론되는데 백경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한 추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과연 그 국가기관을 총동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러니까 그 당시 움직였던 기관들이 관세청, 서울청, 국가수사본부 다 움직여서 그 세관 연루 관련된 사실들을 보도가 나가는 걸 다 막았습니다. 그것을 모두 움직일 수 있는 데가 어디일까? 저는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상식적으로 추측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입증이 현재 안 됐을 뿐이지 우리가 최혜병 사건을 봐도 그 통화 내용 기록들은 1년 후에 밝혀집니다. 지금 그 내용들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들이 아니고요. 지금 이 현장이 백혜령 경정을 혼자 다 그 공격하고 하면 그 진실들이 다 밝혀집니까? 그리고 저는 그 공직자의 자세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이고요. 그 오후 질의 때 더 이어가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